안녕하세요. 데인라이프 스타일리스트 연수입니다. 오늘은 펌을한 지 오래되어서 웨이브가 많이 늘어지신 분들이 집에서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서 탄력 있는 웨이브를 연출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필요한 준비물은 두 가지, 매직펜과 드라이기입니다. 오늘 이 매직을 이용해서 탄력 있는 웨이브를 연출할 건데요. 그리고 집에서 모발을 보호할 수 있는 에센스도 준비되면 좋겠죠? 자, 브릴리언트 데미지 컨트롤이에요. 이거는 드라이기 열이나 아이롱 등의 열로부터 모발을 보호해주는 제품이에요. 마른 모발에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머리를 말려주시는데요. 모발에 물기가 있으면 웨이브가 형성이 잘 안 되거나 쉽게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머리를 완벽하게 건조해주시면 되세요. 다 말랐으면 이제 매직펜이 쓰여질 차례인데요. 매직펜을 들고 매직펜에 머리를 이렇게 돌돌 감아서 드라이기 열을 쐬어주면 되세요. 드라이기 열은 앞뒤로 한 두 번 정도씩 반복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한 번, 그리고 반쯤 풀어서 한 번, 그리고 다시 감아서 한 번, 반쯤 풀어서 한 번 이렇게 해주시고 5초 정도 식혀주시면 되세요. 5초가 흐른 뒤에 만져봤을 때 열이 식었으면 펜을 빼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예쁜 웨이브가 완성이 되었죠. 좀 더 굵은 컬을 원하시면 더 굵은 도구를 사용하시면 되고, 좀 더 탄력 있는 웨이브를 원하시면 잡는 머리의 양을 적게 하거나 열을 좀 더 쐬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웨이브의 방향은 펜을 잡고 뒤쪽으로 감으면 얼굴 바깥쪽으로 웨이브가 형성이 되고, 펜을 잡고 앞쪽으로 하시면은 얼굴 쪽으로 컬이 형성이 돼요. 아까 바깥쪽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앞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감아서 열을 한 번, 반쯤 풀어서 한 번, 다시 감아서 한 번, 반쯤 풀어서 한 번 이렇게 해주시고 5초 식힌 후에 펜을 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빼면 이렇게 웨이브가 형성이 되었죠. 이렇게 하시고 전체적으로 하시면 한 5분 정도면 되실 거예요. 하고 정전기를 방지하고 수분을 공급해주는 수분 에센스 마무리로 발라주시면 되세요. 자, 간단한 도구를 이용한 웨이브 만들기 어렵지 않죠? 집에서 한 번씩 해보세요. 이상 스타일리스트 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